변공격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FA-50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투기는 없습니다. 외부에 공중 구비 장치가 있고 첨단 이제 정밀 조준 장치를 부착해서 지금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FA-50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비용과 성능 면에서 중국, 러시아, 유럽에 있는 훈련기 기반으로 베이스를 한 전투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. 이제 스펙이 우수한 훈련기가 이제 경공격기로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그 성능을 따라오는 유사한 전투기들이 없다는 점이 이 그 시장성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가 FA-50 전투기라는 거죠. 이집트가 뭐 IS 쪽 잔당 세력과의 어떤 전투라든지 뭐 필리핀의 만다나오 섬의 뭐 어떤 방군이나 이런 측면 봤을 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4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적들의 어떤 수준은 좀 상당히 낮은데 이런 국방비는 뭐 무한정 늘릴 수가 없잖아요. 대게릴라전이나 이런 이제 저강도 분쟁이나 전쟁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도 충분하다는 게 지금은 4세대에 못 미치는 전투기이지만 앞으로 A4 레이더를 탑재한다면 4세대급 이상의 전투기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빨리 FA-50도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이 돼줘야 할 것 같습니다. 당분간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경공격기 수준의 어떤 전투기들이 뭐 새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A-50 현재뿐만 아니라 너무 먼 미래는 아니더라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과 함께